자, 3번 문제입니다. 남녀 고평법상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데 차별 문제는 항상 빈출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차별하고 차별에 대해서 나오면 차별의 개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예, 차별을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에 대해서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간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 요게 중요하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예, 차별이라고 한다. 예,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법 규정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차별에 포함된다. 예, 이것도 차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특별히 이거는 무슨 차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간접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접차별. 직접적으로 그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을 하진 않지만 예,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예, 그에 따라서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 간접차별로 이것도 차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차별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네, 아니죠. 우리가 그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세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 뭐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죠.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모성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죠. 모성보호 조치. 어쩔 수 없이 모성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세 번째. 예.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예, 차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얘는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도 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뭐, 남자 목욕탕에 남자 세신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남자만 뽑는다고 해서 예, 차별에 해당됩니까? 네, 아니죠. 이런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뭐 여자 기숙사의 사감도 마찬가지죠. 남성을 뽑을 수 없겠죠. 그런 경우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자, 4번.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모성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뭐죠? 예, 한쪽 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예,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 성을 예,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하죠. 예, 이런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시죠. 직업 안정법상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대해서 나왔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등록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인자로부터 성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까? 성급금. 우리가 구인자로부터 성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죠. 네, 이것은 왜 그렇죠? 예. 구인자로부터 성급금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구직자가 그걸 받고 인신구속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 기업에 반드시 채용되어야 한다는 예, 그런 인신구속의 위험이 됐기 때문에 성급금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자, 2번.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어야 한다. 자, 둘 이상의 사업소 맞나요? 아니죠. 예, 둘 이상의 사업소 아닙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하나의 사업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설명이죠. 자, 3번. 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맞습니까? 우리가 유료직업소개 사업. 유료직업소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가 있고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외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기본적으로 유료직업소개 사업은 우리가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 의무가 있죠. 예, 요건이 등록입니다. 등록.
근데 국내 유료직업사업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디에 등록을 하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고, 참고로 무료직업소개 사업은 어떻습니까? 무료직업소개 사업. 국내와 국외에 해당 주체는 똑같지만 등록이 아닌 여기서는 신고, 등록보다는 간편한 절차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무료조개사업. 이거를 좀 구별을 해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죠?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예. 자, 뭐죠? 취업할 장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취업할 장소. 취업할 장소. 취업 예정지. 취업할 장소가 국내냐, 국외냐에 따라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납니다. 요거는 빈출 문제죠. 취업할 장소다. 근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